오늘 저의 저녁인데 삼겹살이랑 김치랑 된장이랑 쌈, 청상추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상추랑 고추, 땡초입니다. 그래도 드세요. 한국에서 좀 더 단속해 주는 게 매너 없다는 거지? 전혀요. 어떡해요, 쌈꾸러기 부를 때도 그것도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웃자고 부른 거고. 쌈꾸라고 부르면 그러게 안 봐도 미도라니까. 근데 문동이도 쌈꾸 소리 듣고 왔었어? 네? 장면은 문제 파이팅입니다. 쌈꾸 영상 업로드 다 했고 이제 빔으로 TV 보려고요. VIP라는 드라마를 추천을 받아서 VIP 드라마를 지금 정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90% connected. Connected to Hyewon iPad.
오늘은 12월 8일입니다. 샤워 오일 나왔어요. 오늘은 와이드핀 골덴 바지랑 맨투맨 입었어요. 이거 두 개는 제 쇼핑몰 제품이라서 정보가 없습니다. 병원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녀요. 이건 작년에 산 루스 패딩인데 키즈 사이즈라서 완전 길지 않아요. 딱 무릎까지 와요. 160으로 구입했고요. 요새는 그냥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오늘 카드 챙겨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올리브영 세일 중이어가지고 올리브영에서 5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45,000원 이상 샀더니 이 파우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장바구니처럼 파우치에다 담았습니다. 종이 영수증 말고 스마트 영수증으로 받아서 얼마 주고 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대충 기억나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최애 마스크팩입니다. 2+1 해가지고 총 6개 집어왔고요. 제가 요새 머리를 묶고 다니는데 머리 길이가 좀 애매해서 잔머리들이 너무 많이 삐져나가가지고 실핀도 샀어요. 필리밀리 실핀 고급형인데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2,000원에서 3,000원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제가 저렴해서 좋아하는 마스크팩이에요. 이게 팩 하나에 95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6개를 집어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펌핑 치약. 펌핑 치약에 중독이 돼서 집에서는 펌핑 치약만 쓰거든요. 하나에 4,500원으로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마트보다 더 싼 가격이어가지고 두 개 사왔어요. 페리페라에서 립스틱 두 개 사왔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 사복여신. 사복여신이라는 컬러고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 4호 매력보스. 매력보스라는 컬러입니다. 아, 이름 제발 이렇게 좀 안 지었으면 좋겠다. 전 4호랑 5호 구입했고요. 한 개에 9,000원 했던 것 같아요. 비욘드 엔젤 아쿠아 데일리 빅 토너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토너 용기가 이렇게 눌러 쓰는 용기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니까 올리브영에 막 판다고 그래가지고 행사도 하고 있고 편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 쓰고 있는 토너도 다 써가고 그래서 겸사겸사 구입해봤어요. 이게 500ml짜리 토너인데 9,000원이었나? 9,900원이었나? 아무튼 10,000원이 안 되는 돈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가격도 괜찮고 용기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입하게 됐어요.
중에 하나는 할머니네 집 김치고 하나는 숙모네 김치거든요. 어느 게 숙모네 김치인지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모네 집 김치가 더 맛있거든요. 이게 숙모네 집 김치 같아요. 근데 이번에 둘 다 맛있게 잘 됐네. 헷갈릴 정도로 외할머니네 김치가 잘 담궈졌네요. 어느 김치가 왜 숙모네 집 김치고 할머니네 집 김치인지 사촌 언니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저랑 세부 같이 간 언니가 숙모 딸이거든요. 오늘의 TMI. 조이를 뜯어줄게요. 어? 뭐지? 이건 또 무엇인가? 어디에 쓰는 크림인가? 지금 핸드크림만 며칠째 오질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핸드크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이트 컴포팅 크림이라는데 이걸 어디에 쓰는 건지 1도 모르겠고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는 걸로. 역시 땅 라이팅.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와요. 박자가 1도 안 맞아. 라이트 컴포팅 크림? 수분 크림인가? 수분 크림이래요. 48시간 보습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수분 크림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일주일 동안 핸드크림만 3개를 뽑았거든요. 또 다른 거 좀 갖고 싶었는데 수분 크림이 나왔습니다.
밥공기에다가 이렇게 밥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담냐고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밥을 퍼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요. 새똥구리냐고 물어봐 주신 분도 계셨는데 새똥구리 아닙니다. Share.